그중 세아와 크리스가 선택한 첫 체험지는 바로 커피 농장! 커피 농장? 십수년 전 처음 재배되기 시작했다는 메이드 인 고흥 커피! 공산 원두 수확에 로스팅, 맛보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 이런 기회 놓칠 수 없겠죠? 드디어 우리가 고흥 커피! 아 드디어? 네! 아 여기 운치도 좋고 비도 또 마침 오네요. 뭐 이러지? 와! 맛있어서? 어 무슨 표정이야? 어, 무슨 맛이에요? 커뮬리에 커뮬리에 고흥 커피 맛이 영어로 한번 이렇게 광고처럼 표현해 줄래요? Very good. 그래서 막 내가 봤을 때 영어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영어가 짧아요, 되게. 걸렸다. 어려운 영어를. 지금 즐기고 싶어요. 어려운 단어를 한 번도 말한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나저나 오늘 네.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아까 커피 체리 너무 열심히 따더라고요. 그 많은 고생이 이 커피 한 잔에 다 들어갔어요. 이건 커피꽃인데요. 아, 진짜? 자스민꽃 향기하고 똑같아요. 와, 예쁘네. 수확 시기에 가면 맛볼 수 있는 커피 체리. 과연 그 맛은요? 어, 무슨 맛일까? 쓰지 않아? 저걸 먹는구나. 네. 완전 달아요. 달아요? 아, 진짜? 커피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콤합니다. 고흥에서 얻은 명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약간 열대지방 생각하잖아요. 네네. 기후가 고흥하고 맞을까 싶은데.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 커피는 서늘한 지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커피가 나오는 지역의 기온이 15도에서 25도예요. 그래서 좋은 커피가 나오는 지역은 사람이 살기에 아주 쾌적한 곳이에요. 그냥 적당한 날씨. 예. 아. 그럼 그 말인 즉슨 고흥이 그 정도로 사람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